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남 통영시 한산면 장사도에 있는 장사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장사도는 통영시에 속한 섬입니다. 배를 타고 가야 장사도에 갈 수 있습니다. 장사도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통영이 아니라 거제 가비항을 이용해서 가는 길이 가장 빠릅니다. 요금도 3,000원 정도 싸고 걸리는 시간도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비항에서 장사도 가는 배편이 있는지 예약을 반드시 하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저는 가비항과 통영 유람선 선착장 두 곳을 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비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대합실에 쭉 쳐다보고 아침 이른 시간이라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비항의 모습과 가비항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배를 이용해서 아마도 장사도를 가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아주 멋있습니다. 선착장이 이렇게 멋있나요? 가비항에서 아마도 장사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벨에서 온 그대를 촬영했다는 문구도 이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펜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쭉 보고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저 배가 아마도 출항해서 장사도 가는 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거제 가비항에서 장사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다음은 통영 유람선을 타고 장사도 가는 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 유람선 선착장 앞쪽에 가면은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종일 주차로 2,000원을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수기 되면은 2,5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유람선 매표소에 들려서 요금이 얼마인지 직접 청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와 백삭을 다 합해서 31,500원입니다. 그런데 시전 되면은 32,500원이 됩니다. 1,000원이 오르네요. 어찌하여건에 가비항보다는 통영 유람선 선착장에서 이용하는 것이 3,0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통영에서 가면은 40분 정도 편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비항보다는 시간상으로 2배 정도 더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합실에서 기다렸다가 배를 타고 오늘 가고자 하는 장사도 길에 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탑승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탑승을 하고 저도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덥고 하늘은 흐립니다. 그런데 아직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후덥지근하네요. 그래도 장사도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사도에 가면은 수국도 있고 용설란도 있고 소철도 있고 동백나무도 있습니다. 이곳 통영에서 장사도까지는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배를 타고 있으면서 보는 바다의 모습도 구경을 할 만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죠. 40분 정도 배를 타면서 바다 구경을 하는 모습도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아, 멋있네요. 시원합니다. 더운 여름에 땀 쫙쫙 흘리면서 가다가 이렇게 바다 바람을 맞으면서 가는 것도 시원합니다. 에어컨 안 틀어도 될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장사도에 금방 도착을 할 겁니다. 40분이면 금방입니다. 바다에 가면서 안내원이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지나가면서 바다의 섬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장사도에 얽혀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다 보니까
그것을 듣다 보니 금방 도착을 했습니다. 장사도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경남 통영시 장사도 섬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우리가 타고 왔던 배는 떠날 겁니다. 지금부터 장사도 구경을 쭉 합니다. 오늘은 경남 통영시 한산면 장사도 길에 있는 장사도를 찾았습니다. 장사도 가는 길은 거제와 통영 두 관례가 있습니다. 거제가 더 가깝고 통영이 더 멀지만은 바다 구경을 하면서 오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 편에서는 장사도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